그렇죠, 여러분. 장어가 이렇게 던지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아리까리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장어 낚시요. 원투 낚시로 장어 낚시를 할 수 있다 해서 오늘 장어 낚시를 처음으로 도전해 보려고 왔어요. 오늘도 저번에 전갱이 낚시처럼 밤에 더 잘 나온다 해갖고 밤에 한번 줄줄 나와봤습니다. 장어라 그러면 왠지 뭔가 잡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완전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바다 낚시하는 동생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른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자, 여러분, 장어 낚시를 오늘 처음 해볼 건데요. 요거는 자작채비라고 해요. 장어 자작채비인데 여기 바다 낚시한 동생이 만든 거예요. 라인을 묶고 옆에 배대는 데가 있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갖고 계속 지금 움직여가지고 계속 귀신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물이 다 들어오면 더 이상 안 올 텐데 물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고 요 위에다가 뽕돌을 30호 뽕돌 여기에 끼워줍니다. 요래 이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움직여요. 밑에다가 바늘 이렇게 바늘 라인은 다 챙겨갈 거예요. 뽕돌 요게. 자, 오늘 장어 낚시의 미끼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전갱이입니다. 전갱이. 전갱이를 소금에. 전갱이를 소름. 제가 소름이 자꾸 돋아가지고 소금을 자꾸 소름이라고 하네요. 전갱이를 소금에다가 염장해 둔 거예요. 소금에다가 이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 부분이 등 부분인데 등 부분이 좀 더 두껍대요. 그래서 등 부분에 우리 루어 하듯이 끼워주고 이렇게 안비! 여러분, 좀 소리가 계속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물이 계속 들어와가 들어오는 게 멈춰지면 저것도 조용해질 텐데 시끄러워 갖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고 저희밖에 없어서 지금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있는데 올 때까지 마스크는 단디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어 입질은 좀 강하다고 해서 훅훅 이렇게 먹는다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손맛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원투 낚시로 제일 재밌었던 게 보리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어를 잡아보면 그 생각이 싹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잡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장어가 이렇게 던지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아리까리하네. 여러분, 지금 사용한 바늘이 좀 큰 것 같아서 해수하고 바늘을 좀 더 작은 걸로 바꿔봐야겠어요. 이거 걸린나? 묵직한데! 솔모! 이게 뭐예요? 이것도 꼬였네. 바바, 바바. 바바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 바퀴벌레. 장어의 신이시여, 한 마리만 주시옵소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쁜나. 참. 그래도 입질이 들어오는 걸 보니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어 이 미끼는
10분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된대요. 두둥탁. 짱어는 언제 오려나. 짱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고 싶고. 짱어 작게 해주세요. 짱어, 짱어. 오! 일진! 일진! 으악! 있나요? 장어 있나요? 장어 내꺼? 오!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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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닌가? 뭐야?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느꼈는데 이거 아닌데? 희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용왕님이 장어 간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랜딩할 때도 그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설 걸려가지고 오다가 빠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아까 하던 데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장어 입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오다가 털리고 장어가 있다는 것만 하긴 하고 여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봤어요. 예전에 저쪽에서 갑오징어 낚시도 했었는데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별 많다. 야는 뭐, 얘는 뭐한데? 문어처럼 장어는 3년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알지 뭐. 오늘 첫 도전인데요 뭘. 우와! 와, 내 거! 우와! 머리가 그대로 있다. 장어는 비싸니까 쉽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럼 도대체 돔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지? 지금 새벽 시간대라 그런지 읍스로 조용해요. 차만 간혹 간간이 다니고 사람도 없고 장어도 없나 봐요. 오잉? 왠지 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 왠지? 하, 나의 장어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거 좀 움직여보게. 원투는 성질 급하면 못하겠네요, 이거 진짜. 하, 오늘은 글른 건가? 네, 그렇습니다. 장어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왔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장어가 비싸겠죠? 그리고 처음 해본 거라서 입질은 몇 번이나 봤는데 입질만 본다고 이게 또 딱 그려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원투 낚시를 했을 때는 바늘 이렇게 세게 된 거에다가 갯지렁이를 걸어가지고 되게 막 여러 가지 고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타겟을 장어라고 잡아놓고 미끼도 전갱이를 소금에 절인 거를 딱 써가지고 뭔가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야, 오늘은 장어 밥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새벽 3시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밤 낚시를 한 6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입질은 진짜 받았거든요. 뭐 리벤지 또 와야죠. 장어 리벤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퇴근!